오늘 이 그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경책을 보면 21장까지 요한복음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으로 요한이 처음에 기록하고자 목적을 갖고 기록한 복음서는 사실 여기서 끝납니다.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30절, 31절에 그는 이제 결론으로 이런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외에도 내가 기록할 것이 너무나 많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왜 영어를 안 해?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죄송해요. 이노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면은 그 논문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논문을 쓰면서 항상 그 목적을 갖고 쓰는 게 있어야 이제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고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논문을 우리가 이제 증명하기 위한 이제 내용들을 쭉 쓰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썼다는 것은 요한이라는 저자가 이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꼭 알려야 되겠다.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에 대한 스토리를 쭉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끝내면서 이외에도 예수님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이만큼 쓴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기에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고 이분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럼 21장은 무엇인가? 21장은 이제 영어로 말한다면 에필로그가 되는 겁니다. 에필로그라는 것은 그 후의 사건이죠. 이 모든 그 책으로 본다면 책이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까지 끝난 스토리 후에 조금 더 더할 말씀이 있다 하면은 이제 에필로그가 있는 건데 21장은 사실 그런 면에서 그 후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럼 오늘로써 이제 말씀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 후에 36년을 지난 후에 이제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경우 36년 동안 묵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배우고 들었던 일들, 목격했던 일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다시 사심,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을 보고 36년을 그가 묵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6년이 지나면서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그 핍박과 그 대적하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지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면서 전진하는 교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라는 분을 자기가 한때의 주로 스승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이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능력,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며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일을 묵상하면서 36년간 그는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던 것이에요. 이분은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역사 앞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명한 결론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믿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장 12절 그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는가 믿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가지 않는 것이다. 6장에 보면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떡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떡들은 함께 먹고 배고프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이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 the living bread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채움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는 주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게 되는 그래서 내가 축복의 도구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한 예수님이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히 나의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가 깨닫고 그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를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약속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36년 동안 이 예수라는 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과 죽음을 쭉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교회가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는 우리가 믿어서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믿어서 따르는 분이어야 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도마의 스토리로 이 마지막 30절 31절은 결론의 two sentence가 되지만 사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도마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24절로부터 보았던 이 도마의 스토리. 도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도마의 성향, 도마의 또한 그 경향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이 도마라는 사람을 그 제자를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마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그 시점은 11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우리가 쭉 한번 복습을 하는 건데.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라는 자가 심한 병에 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막습니다. 아 예수님 얼마 전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가 이 유대 무리들로부터 이 무리들이 돌로 쳐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죽을 뻔한 그곳을 왜 가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도마가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이제 가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도마가 그때 그러면 우리도 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아주 남자답게 외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 한 장면, 그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도마를 굉장히 조금 우리에게 하이라이트를 해줘. 11장에서 또 14장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서를 끝내면서 이렇게 도마를 하이라이트 해주는데 11장에 보여진 도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비관적인.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는데 미리 사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가시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도 큰일 날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가시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미리 사서 염려하는 좀 비관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14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프라이빗 세팅을 준비하시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긴 대화를 나누시죠. 그렇죠? 긴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14장에 이제 너희들을 떠나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떠나시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한마디를 또 던지세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니 그 길을 이제 가면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또 손을 듭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려주신 바가 없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너희들이 이제 그 길을 이제 결국 알게 될 것이다 하면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그분의 많은 이적과 기적과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든 일을 봤을 때 그러한 주님께서 너가 그 길을 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모를지라도 아 주님께서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 알게 될 것이다 보통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데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상하다 그러나 알게 된다니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이 정도로 넘어갔을 텐데 도마는 아니에요. 아니 알려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따지는 도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마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서를 보면 도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도마의 스토리로 끝나기 때문에 이 도마, 토마스 이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굉장히 좀 따지는 사람입니다. 따지고 분명히 알 수 없으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을 좀 비관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냥 도마에게 찾아갔겠죠. 도마, 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우리가 그분의 못자국도 보고 그분의 그 살도 만졌어. 그분은 진짜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어 하고 흥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못 믿겠어.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믿겠어. 어떻게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인데 주님이 사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내 손으로 직접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면 나는 믿지 못해. 이 도마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당신이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나머지 제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다 봤다 그러고 그들의 얼굴빛이 바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있기 전에는 다들 두려움과 이 그 어두움에 완전히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풀려갔고 이 바뀌어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겠지만 도마는 아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 이게 도마였습니다. 원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이제 많이 찾아오셨겠지만 요한복음서를 보면 세 번 찾아온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찾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찾아오신 이유는 중요한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신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이유는 도마를 만나시기 위해서.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도 믿는 자가 되어야 돼. 믿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그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눈높이로, 도마의 눈높이는 지금 진짜 요 정도였어요.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그 기독교 변론학자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쓰임을 받으신 분이 있죠. 옥스퍼드의 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분.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오랫동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의 그 예리한 그 지성, 날카로운 지성을 갖고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후에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루이스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부담스럽고 당신이 싫어서 도망치는 사슴이었고 당신은 나를 끝까지 추적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도망쳤지만 당신은 끝까지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화살을 쏘아 나를 결국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스웨스 로에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 주위에서 부모님을 비롯하여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기독서적을 읽으라고 했지만 믿기가 싫었고 무신론자로 남아있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시어서 자신을 결국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내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임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가 14살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그때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저를 위로하시는 분,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저로 하여금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찾아오셨어요. 카운슬러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때 이민 생활에서 진짜 그 부모님은 전에도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중병에 걸려서 누워 계셨고 어머님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일하시면서 그 부모님이 안 계신 그리고 동생 둘을 보면서 진짜 이민 생활이 악몽이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 제 눈높이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리라. 나의 손을 붙잡고 가면 된다. 일어설 수 있다. 이러한 위로를 가지고 제 눈높이에 맞게 제 자리에 찾아오시어서 결국 저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더라. 이게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일 것입니다. 내 자리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못 믿겠다고 해서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도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다. 못 믿겠다고 말을 하는 도마를 위해 두 번째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요한이 바로 이 도마의 스토리로 예수님의 복음 스토리를 마쳤다는 것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를 통해 그 믿음의 고백, 진지한, 가장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도마의 스토리로 마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이런 분이고 우리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히 믿음의 대상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겠다고 요한이 이제 계속 쓰고 확신을 갖고 쓰면서 그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강조하는 가운데 이 도마의 믿음 고백이 가장 훌륭한 믿음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로 믿지 못했던 자가 믿게 되어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 도마의 스토리로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마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그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이 도마를 보면서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조금 더 나에겐 필요해. 뭔가는 조금 더 따지고 싶어. 아직 믿기에는 아직 모자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거고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요한복음 강의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쇠가 믿음으로 돌아가면서 문이 열리는 것인데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도마처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도 뭔가 부족해. 아직도 뭔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확신이 안 생겨. 도마처럼 그러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한 분들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설교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교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것,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더 갈등이 생기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교회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믿음에 확신이 없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새 생명, 성령님과의 동행을 나는 모른다. 나는 왜 지금까지 철학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가. 그런 갈등이 생기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마처럼 아직은 모르겠다, 아직은 확실히 없다 이렇게 생각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권면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은 있잖아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은 그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믿음을 내가 아직 받지 못해서 이 믿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믿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면 그럼 내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는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내가 진짜 이제는 그 선물을 받기 원한 지금은 내 힘으로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한번 붙잡으려고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잡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나는 그러한 지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믿음이 내겐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영원히 도마로 남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다면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 스트럭을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오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믿기 싫어,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 없잖아요. 아직 믿기 싫어서가 아닌데 왠지 아직 확실하게 믿지 못하겠고 그 믿음이 내게 왠지 아직 확실하게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분명히 찾아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그리고 이따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찾으셔야 돼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원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고 우리는 많은 때 다른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예수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럼 믿을 수 있는 무슨 비전을 달라, 무슨 비전을 주고 무슨 느낌을 주고 무슨 체험을 통해서 하고 싶다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도마도 난 이것이 없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내가 직접 예수님 자신이 오시니까 도마가 그 순간 무릎을 꿇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직접 만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자, 그 요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을 잡고 무슨 다른 비전, 다른 느낌, 다른 체험을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아버지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게 확실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이 본질이 여기 있는데, 본질을 주시는데 본질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본질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지 않고 액세서리를 자꾸 품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권위를 갖고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찾아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믿겠다, 이것만 주시면 믿겠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것, 정확한 것을 주셨어요. 이걸 못 믿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의 생일이 되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이제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사줄 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만 더 감동적인 선물은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훨씬 더 큰 감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가 생일 때 이제 뭘 원하냐 그래서 가만히 있다. 원하는 게 없어요. 당신이면 돼 그랬어요. 닭살 나네. 주면 좋죠. 뭘 주겠어요. 양말 주나, 반스 주나, 모르겠어요.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 거 줘도 좋지만 당신이면 돼. 그렇죠?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 당신을 주신 거예요. 당신을.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는 거 아시나요? 요사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계속 보는데, 일곱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각 교회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 성공하는 자라 되지 않았어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지난 두 번 본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주신다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예상 밖의 말씀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대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들 나와 함께 누리는 축복을 알게 될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당신을 주시겠다. 당신을.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줄 때, 자신 자체를 줄 때 가장 큰 기쁨이 아닙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 있으니까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 드릴까요? 너희들이 오면 좋겠다. 이건 진짜잖아요. 진짜 person이 중요한 거예요, person이.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person을, 당신을, 당신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받고 다른 것을 통해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를 받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에 도마를 만나주신 주님이 분명히 우리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야, 도마처럼 나도 계속 뭔가 지금 뭔가 없어서 못 믿는다면 그 뭔가 그 액세서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을 내가 한번 깊이 체험할 때 다윗처럼 내 평생 원하는 것 한 가지 One thing I seek. One thing. 한 가지를 저희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주님 자신이라고 그가 말을 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아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 그림자예요. 다른 것은 다 액세서리.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다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도마에게 오신 주님 여러분들에게도 오시어서 이제부터 지금까지 믿지 못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확신을 받고 예수님으로 체험을 받아 예수 믿겠노라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권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나의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의 고백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도 3년이 가깝게 이제 계속 이 말씀을 강해로 보았는데 이제 이게 그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아 그게 예수였구나, 교리적으로 아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퍼스널한 고백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김승웅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고자 요한 사도가 이걸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나의 주라는 것은 내가 따르는 분이죠. 내가 따르는 분, 나의 주, 내가 순종하는 분, 양이 목자를 따르듯 내가 따르고 내가 섬기는 분, 나의 주, 나의 목자,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나의 주라는 뜻이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경배할 대상, 내가 신뢰할 대상,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경배하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시어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시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스토리는 continue, 지속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세상 근심, 걱정 없네. 그렇죠? 살아계신 주 찬송가에 있는 그 가사처럼 살아계신 주를 죽음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서 있을 반석이요 나의 경배의 대상,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설 수 있는, 나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활주일 전날 그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쭉 드리는데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이었으니까 전날 금요일 날 예수님 성금요일 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일 다시 부활하시는데 오늘 부활주일 갖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예배드리자 하면서 무슨 찬양을 부를까 했더니 생각하다가 우리 제일 먼저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이제 미국에서 자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찬양을 먼저 드리자고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을 쭉 같이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연약한 자는 이제 강하다고 말합시다. 이제 그게 이제 이 찬양의 이 후렴의 첫 구절이에요. 연약한 let the weak say 연약한 자는 I am strong 이제 강하다고 예수 안에서 말합시다. 이제 그 가사가 있는데 이 막내 녀석이 막내 찬일이가 아주 확실하게 크게 노래를 부르는데 약간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걔는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weak 연약한 자가 강하다고 이게 원래 가사인데 let the wing, chicken wing, 그쵸? wing, 날개, let the wing, 날개가 강하다고 말하죠. 막 너무나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let the wings,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린 나이에 wing으로 들린 거예요. wing으로. 얘가 무슨 wing?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상상력은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걔네들의 그 순수한 마음에 그럼 얘가 분명히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생각하는 윙은 뭐냐 이게 윙이 Let the wings say 이 힘 빠져버린 이 날개가 힘을 얻었다고 말하는 얘 상상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와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엄청난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독수리와 같다고 하십니다 독수리 근데 독수리의 생명은 독수리 날개입니다 그 날개가 꺼지면 날개가 꺾어지거나 날개 부상을 입으면 이건 독수리가 아니죠. 이건 뭐 암탉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독수리의 생명은 날개인데 날개가 꺾어지고 병이 들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독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절망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의 믿지 못하는 나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내 날개가 꺾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의 주,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그 날개에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나를 수 있도록 바람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 아멘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를 믿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다시 한번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떡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배에서 흐르는 생수처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져야 이 주님을 믿어야
이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나의 것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이 키다. 믿음을 갖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를 고백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다른 더 다른 비전 다른 느낌 다른 체험이 아니고 이 예수님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충분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믿지 못하는 자리에 남아있지 마시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독수리와 같은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마음으로 기도하죠. 우리 가운데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아직 무슨 이유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다,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포커스를 예수님께로 마칩니다. 더 이상을 보지 못해도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자들에겐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나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키로 문을 열으셔야 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자, 주님 앞에 예수님을 이제 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댑시다. 가슴에 대고 주님 전심으로 주님 믿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립시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만나주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이 3부 예배도 시작했습니다. 만나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액세서리를 찾았습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다른 비전, 다른 느낌, 다른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만나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만나주세요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소프트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믿음이 키라고 하셨으니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 이 모든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이 시간에 예수님 이 시간에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마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간절히 전심으로 찾는 백성들에게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 전심으로 주를 찾는 마음을 갖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주님을 생각했습니까?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요소를 찾았습니까?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슨 이유로인지 믿지를 못했다면 믿을 수가 없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주시고 있는데 주님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 믿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생을 얻는 축복, 성령을 받아 축복의 도구로 사는 축복,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축복, 이제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날개를 펴고 날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님 때문에 나를 수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간증하고 이웃들에게 간증하고 살아있는 간증을 사랑방 식구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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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 주님을 선포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크리스마스 캐롤 예수님을 찬양하며 마칩니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요. 거듭나게 하시네. 영생하게 하시니.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북한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